격려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한 두세 가지만 그 우리 고엽제 우리 황규성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선배님들이 온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올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황규성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고엽제 전후의 우리 대선배님들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정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뵈니까 좀 업이 돼서 평소 가지고 있던 그 꼭 하나 지적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니폼을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그 지부장님들은 이제 자켓하고 그 바지가 회색 바지가 또 보기가 좋고 또 우리 회원분들은 다 그 푸른색 이제 조끼를 입으셔서 다 좋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작년에 그 결단을 해주셔서 지금 6.25 참전 우리 어르신들이 한 5만 한 7, 8천여 분 계십니다. 근데 연세가 지금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이 92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님 지시로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6.25 참전 용사분들은 우리가 옷 한 벌이라도 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냐 해서 여러분들 언론에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옛날에 조끼 입을 때보다 훨씬 보기가 좋죠? 네. 정말 고엽제 전후회 우리 대선배님들 그 20대 때 그 청춘을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나라의 부름에 따라 이역만리 가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또 모진 그런 몹쓸 병마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셨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OECD 10대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 고엽제 전후의 우리 선배님들 같은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나라가 그래도 책임지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희 선친도 1972년도에 맹호부대 육군 중령으로 참전하셔서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이기 전에 같은 전우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군은 100명의 벤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저게 우리
우리 선배님들이 그때 참전하셨을 때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월남 참전 용사들 또 우리 고역대 전후 우리 대선배님들을 아주 폄훼하는 뭐 학살자다 하고 뭐 재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황규성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들의 뜻을 제가 100%는 받들지 못하겠지만 정말 불철주야 분골쇄신의 각오로 여러분들 하여튼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단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젊음과 그 일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바친 그 헌신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